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시장에 문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9월 안에 원서 접수를 끝내고 10월 면접을 거쳐 11월에서 12월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하반기 전체 채용 인원은 9,121명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9.8%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 조선과 중공업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공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턴과 공모전 경력 등의 영향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학력과 학점, 어학 성적 등의 스펙 비중을 줄이고 채용 절차는 간소화하는 대신 심층 면접을 강화하고 오디션, 현장 채용 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